그림처럼 뭐 아이들 사진이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에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루퐁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우리 퐁키랑 루디 이렇게 만나봤는데 봉사하시면서 많이 보셨나요? 아까 보니까 친하게 옆에 와서 막 저는 친한 것 같은데 사실 루디랑 퐁키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그렇게 잘 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월급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이 일은 더 많아요. 지금 일이 더 많고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두 배 세 배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업체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쨌든 제 회사니까 제가 더 챙기고 신경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일어나서 이제 바로 출근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막 일어났는데 지금 바로 하면 될까요? 네, 네,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92년생 33살이고요. 현재 모에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민자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이 좀 지저분한데 친구들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이랑 같이 쓰고 계신가요? 지금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업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 하는 회사예요? 아,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시공까지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테리어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네. 처음에는 단순히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갈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아, 이 정도 열정이면 차라리 그냥 혼자 내 업체를 차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협업을 결심을 해서 업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 다니시던 곳 퇴사하고 이렇게 차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선 감리봐야 되는 현장을 한 군데 들러야 되고 오후에는 유튜브 촬영이 잡혀 있어서 유튜브 촬영하는 현장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거 업체 창업하실 때 혹시 들어간 창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크게 창업 비용이라고까지 필요한 건 없고요. 미팅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동차 요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있어요. 실내 건축업 면허가 있어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건축 면허를 내기 위한 자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건축 면허도 있어요? 네, 물론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학과를 나오신 건가요? 학과는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 이제 건축학보다는 인테리어 쪽에 조금 더 매력을 느껴서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유라도 한 잔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우유 한 잔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네, 보통 아침에 밥 먹을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좀 더 소중한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럼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아, 어제는 늦게까지 사무실 업무 보느라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긴 하네요. 네. 3시간 자고 이렇게 출근하려면 좀 힘들진 않으신지? 힘든데 어쩌겠습니까? 제 일인데.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옷 갈아입고 이제 바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님, 이것도 다 보여드리나요? 아, 이거 갈아입고 오세요. 네네네. 갈아입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먼저 출근합니다. 친구분들한테 원래 존댓말 쓰시나요? 그냥 뭔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봤어요. 지금은 어디로 출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단독주택 현장 하나. 오늘 공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없는 날인데 그래도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서 한 번 더 가서 리체크하고 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 공사가 없는데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쵸. 이제 공사가 진행될 때는 또 일을 하면서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출근 안 할 때 이때가 정말 너무 저한테는 황금같이 귀한 시간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제가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는 일단 처음 취직을 하면 최저시급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말이 없어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대부분 출근을 했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회사 다녔을 때는. 그럼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그렇게 잘 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월급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이 일은 더 많아요. 지금 일이 더 많고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두 배 세 배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업체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쨌든 제 회사니까 제가 더 챙기고 신경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전에 월급 받았던 것보다는 수익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회사를 다니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신뢰가 안 된다면 너무 바쁘셔서 결혼 생각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사실 돈도 있어야 결혼을 할 텐데 지금 돈을 버는 족족 회사에 다시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 것도 있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계획은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보통 이런 인테리어 의뢰는 한 달에 몇 개 정도 들어와요? 인테리어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아이들 계약 시즌 전에 부모님들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금리의 영향도 있어서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럴 때 조금 인테리어 문의 량이 많아지기는 하고, 요즘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일을 할 현장입니다. 여기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이제 여러 명이서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맞아요. 오늘은 공사가 있는 날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날에 저는 더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해놓은 현장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월요일날 작업자들이 출근했을 때 일을 시키기 위해 더 준비를 해놓고 이런 작업이 가능해서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합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 와보니까 여기 2층이에요.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 합쳐서 한 50평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러면 이렇게 2층이나 되는 단독주택을 인테리어 하려면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내외 정도로 실행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현장은 50평짜리가 8천만 원도 되고 어떤 현장은 1억 5천도 되고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들어가는 자재가 또 다르고 공법도 다르다 보니까 원하시는 수준의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가격선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스위치 높이가 좀 일괄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요게 좀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요런 거를, 휴일이 아니면은 사실 현장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견적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장 비싼 견적 해본 건 혹시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가장 비싼 견적이라고 하면 평당 한 천만 원 선 정도까지는 해봤습니다. 35평 3억 5천 들어갔습니다. 3억 5천? 네. 근데 3억 5천이나 견적을 냈다 그러면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욕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윤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작품이고 제가 정성을 쏟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업자로서의 욕심이 저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바쁘니까 카메라 내려놓고 잠깐만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대표님, 여기 공사 현장 지금 1억 5천 견적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마진 순수익은 좀 어느 정도 남는 편이에요? 목표는 20%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고요. 근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비용, 이런 직원이나 회사의 운영 비용 다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으자! 요거만 치고. 엄청 바쁘시네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아, 네네. PD님 잠깐 앉으시죠. 현장의 의자. 쉴 때는 보통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그쵸. 아주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주 며칠 일하시는 거예요? 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한 7일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일합니다. 그럼 언제 쉬시는 거예요? 진다라고 하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쉬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젊음밖에 없어서 최대한 활용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을 이 일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민원 문제 같은 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대시공고에 공사 알림을 붙여놨더니 옆동에서 갑자기 유리창이 깨졌다 이러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외적인 일이고 제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음 갈 곳은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음 가는 곳도 평수는 50평대. 그러면 여기도 50평이고 지금 다음 현장도 50평인데 대표님은 대형 평수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했던 현장 중에 좀 작았던 평수가 실평수로 13평 정도 되는 그런 평수도 있었고, 아까 금액 여쭤보셨을 때 말씀 이어서 드리면 저희가 평당 100만 원짜리를 공사를 한 적도 있고요. 뭐 금액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 인테리어를 하시고 싶은 고객님들은 어떻게든 좀 싸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싸게 한다고 딱히 좋은 공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에 맞는 금액선에 얼마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 약간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같이 상담하는 작업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때 웬만하면 도면을 다 들고 오시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디자인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 금액선을 확인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판단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알기로 뭐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다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좀 어떠신지? 뭐 저는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 먼저 공사해주셨던 분들이 소개를 통해서 많이 의뢰를 또 주시고 계셔서 아직까지 저는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갈아입으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깔끔하게 갈아입으셨네요. 지금 마감된 현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 유튜브 촬영을 가야 돼서 오늘은 평상시와 어울리지 않게 좀 단정하게 입어봤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아까처럼 하고 다니시는 거고?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본래 모습이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해봤는데 좀 편하진 않네요. 어색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인 거예요? 이번 가는 데는 루퐁이네라고 강아지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아, 루퐁이네요? 네, 알고 계시나요? 저도 루퐁이네 구독자거든요. 이번에 루퐁이네 유튜버 대표님께서 저희 포폴 좋게 봐주셔가지고 연락이 또 따로 와서 루퐁이네 건축 설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표님 근데 유튜브 촬영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채널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에 디자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링크 주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율루퐁이네 집이에요?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 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네, 맞아요. 저희가 건축 설계부터 들어가서 인테리어까지 디자인을 완료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사람만 사는 집이 아니라 강아지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네. 강아지랑 같이 사는 집 이런 걸 고려한 인테리어도 원래 잘 하셨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더 공부를 많이 했죠. 관련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지금 보시면 강아지들 넘어다니지 말라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루디와 퐁키가 뛰어놀기 좋게 이런 마당 공간도 설정을 했고요. 강아지들이 좀 더 넘어다니기 쉽도록 샤시의 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디테일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강아지한테 맞춰진 집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에 의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루퐁이 방. 아, 루퐁이 방이네요. 전체가. 그래서 보시면 루디랑 퐁키가 입을 옷들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제 방보다 넓어요. 여기는 루디랑 퐁키 화장실로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이요? 네. 아, 이렇게 강아지에 맞춰가지고 이런 공간 설계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요청사항 중 하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개구부의 크기나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한 그런 디테일들은 다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집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얼마든지. 저희는 이제 이런 것도 중시해요. 인테리어라는 게 단순히 디자인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도 수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과 앞에 보시면 화장실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서 바로 빨래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이 동선을 통해서 복도로 나가면서 외부 외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옷까지. 그래서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와 오셨을 때도 외투를 여기에 걸어두고 바로 안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마냥 이쁘게만 보인다기보다 이런 사람의 행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 좀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뻐 보이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레벨에 서서 사람이 행위하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다 거기에 적합한 디자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서도 이쁜 그런 디자인을 해야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루디랑 퐁키가 또 생활을 같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아지 전용 슬로프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런 자재 하나하나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만져보고 결정을 해서 강아지들 침대에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가면은 많이 다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루퐁인의 유튜브 영상 보면 강아지들 건강이 지금 네.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거기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 루퐁이 방에 이렇게 산소방을 설정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오늘 그 성민재 대표님을 촬영을 하러 왔는데 저희 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가 그 루퐁인의 대표님이 작업하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재 용도로 제작이 되었고 또 바깥으로 보시면은 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루퐁이를 위한 재미난 디테일. 보통 저희가 이중 샤시를 설정하게 되면 턱이 또 높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넘어다닐 때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 창호로 설정을 했고요. 원래 보통 이런 창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외부랑 단차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오로지 루퐁이를 위한 공간에 힘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루퐁이네를 컨택하고 나서 아 이거를 잘 성공시키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게 또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대답을 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사람마다 또 디자인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오로지 친환경 자재로만 시공을 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들어간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에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건축 설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해서 함께 시공을 했으니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모에 디자인에서도 아주 뜻깊고 재미난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루퐁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우리 퐁키랑 루디 이렇게 만나봤는데 봉사하시면서 많이 보셨나요? 아까 보니까 친하게 옆에 와서 막 저는 친한 것 같은데 사실 루디랑 퐁키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표님 이 업을 7년째 하고 계신데 혹시 대표님 생각하는 이 업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오는 성취감? 엄청나게 큰 뿌듯함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단점은 또 있을까요? 단점은 무수히 많죠. 일이 너무 힘들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막 밤에 들어가면 먼지 뒤덮여져 있고 시끄럽고 위험하고 그래요. 환경이 좀 나빠집니다. 괴팍해져요. 네, 그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랑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름 재밌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뭐 조금 거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업계 인식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두주자로서 좀 달려나가보고 싶습니다. 영상 보시는 초보 사장님들한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그 길이 되게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어서 잘못 진입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빠른 유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추천을 안 하신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민재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